참가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참가를 했는데요. 예. 밴쿠버도 경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전력적으로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15년의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 쿠바와 지금 쿠바 어떤 점이 좀 많이 다르던가요? 저는 그때 쿠바는 역시나 투수들 면에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올라오는 예. 투수들마다 150km 넘었어요. 예. 미국 기스펀트 시도 3루죠. 맨손 캐치 그리고 1루.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1루에서 세이브. 훌리오 마르 동역권에서는 이런 사이드암이나 언더핸드 투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왼쪽 좌익수 쫓아갑니다. 소라서 앞에 떨어집니다. 오. 자 그리고 타구가 굴러가면서 펜스까지. 1루 주자는 3루에서 멈춥니다. 지금은 앞에 바운드가 될 다섯개는 3번 타자 루르데스구리엘 초구 타격 오른쪽 우익수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은 홈으로 홈에서 주자가 홈을 밟습니다. 훌리오 마르티네스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경기에서 가장 적게 내줬던 우규민 선수입니다. 오. 투수 정면 자 우규민 낮고 굴절됐습니다. 자 이 장면은 좀 부상이 우려가 되는데요. 네. 아 우규민 선수 팔에 맞았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첫 바운드 굉장히 강하게 높게 뛰었거든요. 예. 자, 이 장면은 어디 가든지 알 수가 없다. 적응을 완벽히 해놓은 그런 상태예요. 예. 왼쪽 좌익수 내려오면서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뛰어듭니다.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홈에서 세이브. 자 강민호 선수는 좀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일단 쿠바의 득점 바로 이 장면인데요. 손아 선수가 잘 잡았고요. 강한 어깨를 이제 자랑을 했는데 자 송구도 정확히 왔어요. 네. 자 이 장면인데 발이 조금 빨랐군요. 발이 조금 빨랐어요. 네. 일단 공 송구가 추가점을 노리고 있는 쿠바 대표팀 1, 2, 삼진입니다. 잘루 말루. 2회 말 말루의 위기에 몰렸던 강한 타구가 나오더라도 홈에서 1점 더 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대주자 김상수가 홈으로 한 점을 만회하는 대한민국. 이제 스코어는 2대1. 허경민의 1타점 적시타가 터졌습니다. 자, 허경민 선수 대단하네요. 오늘 경기 멀티히트 그리고 볼넷 하나. 조금 스트라이크는 좀 넓은 것 같아요. 떨어지는 거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장은호 2루 와이드. 이번 6회 초 대한민국의 공격 후경민의 1타점 적시타 한 점이 따라 붙었습니다. 이제 점수 차는 한 점 차입니다. 카운트는 원 앤 원.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뒤로 담장을 직접 때렸습니다. 생각보다는 큰 타구였군요. 상당히 컸어요. 예. 마지막에 타구가 좀 차는 모습을 보 22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2루 주자 구리엘은 3루 돌아서 홈으로 한 점을 더 보태는 쿠바 대표팀. 이제 스코어는 3대1. 자, 완전히 먹혔는데 행운의 안타가 됐어요. 예. 자, 이현수 선수로서는 좀 도리가 없죠. 강한 타구가 나오더라도 홈에서 1점 더 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대주자 김상수가 홈으로 한 점을 만회하는 대한민국. 이제 스코어는 2대1. 허경민의 1타점 적시타가 터졌습니다. 자, 허경민 선수 대단하네요. 오늘 경기 뭐... 애매한 코스에 뛰긴 했지만 예. 서로 콜플레이가 좀 부족했어요. 그렇죠. 자,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지금. 예. 지금 이 구리엘 형제거든요. 누르데스 구리엘과 유니에스키 구리엘 이 두 선수가 쫓아가면서 타구를 포착했는데 두 선수가 충돌하긴 했습니다만 끝까지 타구를 지켜냅니다. 그렇습니다.
박사 감독이 여기까지 나왔네요. 대단하네요. 예. 대불 같은 선길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3대1.